하시면 안 되잖아. 우리 아궁이가 그 나 저거 저 공법이니까.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사는 게 두 부부의 작은 소망입니다. 소물을 해야 이거. 아니야, 이거는 찬물 내야 돼. 콩나물을. 이북에서 드셨던 음식들 해 주시면 네, 그러세요? 네, 해 달라고 그러세요. 한 몇 년에 한 번. 국수 삶고 그러는 거는 당신이 다 하세요. 국수 이제 씻고 그런 건 제가 하지만 삶은 거는 잘 하세요. 춥다. 너무 추워. 여보. 너무 추워. 이용광 씨가 어린 시절 먹었다는 국수는 그 어떤 국수보다 소박합니다. 고명은 콩나물 무침과 갓김치가 전부입니다. 그 사이 이용광 씨는 면을 삶습니다. 가끔 고향 생각하면서 국수 해서 먹지. 또 내가 국수를 좋아하니까. 이 다른 음식은 잘못 먹으면 속이 불편할 때가 많은데 국수는 먹을 때만 배불지 얼마 있으면 금방 또 소화돼서 그게 또 일단 좋더라고. 자, 오늘 별미다. 이영광 씨의 고향인 함흥은 최대의 공업도시였습니다. 문명의 발전은 다양한 음식 문화를 꽃피우게 했죠. 제면 기술이 시작된 곳도 바로 함흥입니다. 갓김치와 콩나물을 올린 후 김치국물을 넣어 국수를 만들었습니다. 그리운 고향의 맛입니다. 원하시는 네, 대로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먹어보겠습니다. 특징한 건 어쩔지 모르겠어요. 함경도 쪽의 고향 분들은 이 겨울에 이 국수를 많이 먹어요. 그래서 이거 그 갓김치 물이 찡한 거 시원하게 겨울에 그걸 먹고 나면 진짜 속이 다 시원해. 먹고 나면 막 떨려 속이. 지금 이것도 차네. 그러니까 이게 얼음에서 가져온 거 같아. 내 머릿속에 이제 고향이라는 건 단어도 거의 지워지고 있는데 다만 이 음식을 통해서 또 지금도 어릴 때 먹던 그 음식 맛에 대한 추억은 사라지지 않아. 고향은 이미 20년 지나니까 눈 속에서 사라져 가는데 맛에 대한 감각은 어릴 때 한 5-6살 때 먹었던 그 맛에 대한 그 느낌은 아직도 지워지지 않더라고. 그래서 국수 먹을 때만 해도 고향 생각은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지. 긴 세월 가슴에 묻고 살아온 그리움을 어찌 국수 한 그릇에 담을 수가 있을까요? 그리움이 사무칠 때면 이영광 씨가 찾아가는 곳이 있습니다. 북녘 땅이 보이는 이곳에 앉아 흔들리는 마음을 달랜다고 합니다. 고향의 어머니가 내가 나올 때 44이었으니까 아직도 내 머릿속에는 44 어머니만 기억하지. 그러나 실제 나이는 지금 어머니 살아계시면 90이야. 46년 다행살이 하는데 한 해도 어머니 생일도 잊어버린 날은 없어. 어머니뿐만 아니라 부모 형제 다.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늘 고향에 가있지. 이영광 씨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질기디 질긴 면발처럼 절대 끊어지지 않을 겁니다. 동지가 지나가고 있다. 한 해가 가고 새로운 해를 맞는다. 겨울이면 생각나는 게 있다. 국수다. 냉면이란 이름대로 국수는 겨울에 먹어야 제맛이다. 국수는 좋은 음식이다. 아무리 먹어도 탈이 없다.
이 좋은 음식을 먹게 해준 조상님들께 고맙습니다.